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15-1 이그잼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every day, 매일 in each of my class, 자, 내 각각의 수업에서 나는 랜덤하게 자, select 해요. 그래서 부사가 select 수식 무작위. 자, 나는 무작위로 자, select 선택하는데 두 명의 학생들을 두 명 S. 자, 그 다음 S니까 여기서 who도 복수란 얘기죠. 자, 관계대명사 이 학생들은 are 복수 여기 주의하시고 are 기본 수동태로 썼어요. 이 선택된 두 명의 학생들은 주어지는데 title 보면은 뭐 이름이겠죠. 저 뭐 official questionnaires라는 공식적인 질문자라는 title이 주어져요. 자, 그 다음 이러한 학생들은 두 명이었죠. 그러니까 these로 받았죠. 이러한 학생들은 are assigned 또 수동태로 썼어요. 그래서 pp. 자, assigned는 할당. 자, 할당되는데 자, responsibility 명사로 책임감. 자, 책임감인데 to ask 앞에 나오는 명사인 책임감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요법이죠. 자, 어떤 책임감이면 물을, at least는 적어도 하나의 질문을, during 뒤에는 구들어가고요. 자, that은 여기서 지시대명사로 썼어요. 자, 그 수업 동안 내 수업이죠. 자, 그 다음 A 보시면 in serious는 심각한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없죠. 우리 두 명 중에 이름이 나와야지 그녀인 지시대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말했는데 그녀가 극도로 초조했다고. 자, 그 다음 answered라는 게 여기서는 또 힌트입니다. answer이란 말 앞에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더 가도 되나요? 거기만 가야 되네. 자, after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being the day's official questioner 하면 그 공식 질문자가 된 후에 내 학생 중에 한 명인 캐리가 방문했어요. 나의 사무실에. 자, 단지 break the ice. break the ice는 뭐 낯설음을 깨기 위해 나는 물었어. 자, 그 다음에 꽤 물어서 질문 나왔죠. 질문 나왔으니까 일단 B에 대한 대답을 A가 했고 바로 답은 C죠. 그래서 답은 B, A씨 맞네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이렇게 가지 말고 해석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 B부터 보시면 자, after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after being 명사 형태가 된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자, being 해석하셔야 됩니다. 되다. 자, 하면 되고 난 후에 자, 그날의 공식적인 질문자가 자, one of the는 우리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S 나와야 되겠죠. 내 학생 중에 한 명인 캐리가 자, 그 다음 동격으로 썼죠. A equal B, 콤마 뒤에 나오는 캐리가 보호로 쓴 여기서는 동격이 보호입니다. 자, 실제 주어는 자, 이 학생 중 한 명이 방문했어요. 나를 자, in my office, 내 사무실에. 단지 to break the ice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죠. 하기 위해서죠. 부사의 목적. 자, break the ice는 외우셔야 되는데 낯설음을 깨다. 자, 낯설음을 깨기 위해서 나는 asked 물었어요. 자, in light-hearted 과거분사 썼죠. light-hearted way로 수식합니다. 명사. 자, light는 가벼운이고 hearted는 마음이죠. 그러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 되어진 방식으로 자, 하면 가볍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Did you feel honored? feel 뒤에 과거분사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너가 영광이 느껴졌니? 명예 높게 느껴졌니? 자, 어떻게? to be 되는 것이 자, to be pp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to be named 과거분사 수동태로 썼어요. to 부정사 플러스 수동태죠. 그래서 지목되어진 name이 동사였을 때 이름이 지목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지목되어져서 영광이 느껴졌니 pp. 자, one of the first official questionnaires도 one 때문에 지금 뒤에 s 들어가야 되겠죠. 자, one of the official 첫 번째 공식 질문자가 된 것이 명예롭게 느껴졌니. 자, of the semester에 semester는 학기 그 학기에. 자, 그래서 질문했죠. 자, 그래서 answered 나오죠. 여기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순서는 자, in serious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요 질문은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 질문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해 봅니다. 자, in the serious는 심각한 목소리 톤. 자, 심각한 목소리 톤으로 쉬는 아까 캐리였죠. 캐리 나왔으니까 지시대명사로 받은 거죠. 캐리는 대답했어요.
자, that 접속사고요. She'd been extremely nervous. 자, she had 여기서는 대각으로 썼다는 거에서도 어퍼 이전에 자 대각어 극도로 자 nervous 시켜줘 형사 초조 자, 초조했는데 자 왜 언제 내가 지적했을 때 그래서 지적하기 전에가 지금 초조한 게 head pp고요 그다음 지적되어 온 게 또 과거니까 대각으로 쓴 겁니다. 자, at the, 언제? at the beginning of the class. 수업이 시작할 때, 내가 지적했을 때, 극도로 초조해 왔었다, 이전에. 자, 그러나, 자, then. 자, then, 그냥 삽입조래요. 그리고 나서, 자, during 뒤에 또 후들어왔죠. 자, during that class. 그 수업 도중에. 자, 캐리는, 자, 느꼈어요. 자, deliberately 부사로 쓴 게 지금 felt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는 지각동사 썼지만, 부사가 나와도 됩니다. 왜냐면은 동사랑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꼭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는 아니에요. 좀 다르게 느껴졌는데, 자, from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how, 의문사. She had felt during the other classes. 그래서 의지동으로 되네. 간접의문문이 목적으로 들어갔죠. 전치사에. 그래서 여기서 간접의문문 어순 주의하시고. 자, 어떻게 그녀가 늦게 왔는지 다른 클래스 도중에. 그러니까 평소 다른 클래스로부터 생각했을 때 다르게 느껴졌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분석이니까 C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it was a lecture. 자, 그것은 강의. 강의인데, 자, just like은 똑같아요. The others. 나머지 다니까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나머지 다른 클래스 다 와. 아, 똑같은 클럽, 똑같은 수업이었지만, 그러나 이번 시간에, 자, 캐리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대성이나 됐겠죠. 자, she. 이 캐리가, 자, were forced to, be forced to. 강요되어지다. 라는 수거예요. was to have 가지도록 강요되었어요. be forced to 뒤에는 동사 원형 씁니다. 자, 더 높은 레벨에 이런 것도 우리 빈칸 느낌 문제 낼 수 있겠죠. 더 낮은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선생님이 찍었으니까 더 높아야 되겠죠. 의식이 더 집중해야 되니까 더 높은 레벨의 의식을 의식. 자, she was more aware of the contents, the lecture and discussion. 자, 어떤 강의 의식이냐면은, 자, 그녀가 were aware of, be aware of 또 수고죠. 인지. 자, 인지해야 되는. 자, of the content는 내용. 자, 우리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죠. 유튜브도. 자, 어떤 내용이냐면, the lecture and discussion. 강의. 그리고 토론. 토론에 대한 더 높은 의식이 필요했다. 자, 캐리는 또한 admitted 했어요. 자, also는 삽입주로 썼고, 인정. 자, 인정했는데, 자, 대접속사고.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she, 캐리는 got more out of the class. 자, got. 그래서 got의 해석 어쩌면, 더 많이 배웠다. 자, 더 많이 배웠다. 잘못 해석하면 수업에서 벗어났다 돼요. 그래서 out of는 무슨 단어냐면, 여기서는 from의 뜻이에요. 그 수업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지 이게 그래서 일치불일치문제로 수업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got이란 게 learned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공식 질문자가 되는 바람에 지금 표정 보시면 다들 떨떠름하지만 이렇게 보면 떨떠름하지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질문하고 있죠. 다른 애들은 쟤 쌌네 이런 표정 짓고 있고 자, 얘도 지금 떨떠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공식 질문자 지정의 효과